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첫째 주 토요일이고요. 블루 에로우 영상을 비춰드리면서 제가 저번 주에는 장염이 걸려가지고 영상 촬영을 못했습니다. 원래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두더지 방지하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생굴을 먹고 장염이 걸려가지고 정말 장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요. 다 낫고 이번 주에 이렇게 또 밭에 왔습니다. 요 앞에 움푹 올라온 요 부분이 두더지 굴이고요. 두더지가 이렇게 정말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땅 속에 굴을 파다 보니까 땅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나무가 좀 말라 죽는 현상들이 있고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내놨고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은 땅 속으로 얘네들이 이제 파놓은 곳인데요. 지금 이런 곳 두더지가 파놓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이런 막대기로 이렇게 쑤셔 넣으면 두더지 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잘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여긴 두더지 굴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은 두더지 굴이 맞습니다. 이렇게 푹 들어가거든요. 이게 말뚝인데 여기도 찔러보면 네, 푹 들어갑니다. 이런 곳에는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굴이 씁니다. 쿠팡에서 5,000원 정도 되는 굴이 쓴데 여기다가 이렇게 구리스를 듬뿍 발라 가지고 이렇게 듬뿍 발라서 아까 뚫었던 구멍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아 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꽂아 주면은 두더지는 습성이 이렇게 굴을 한번 파고요 계속 여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먹을 게 없으면 또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통로를 만들어 놓고 보금자리 굴을 파놓고 여기서 한참 살다가 뭐 새끼도 낳고 먹을 게 없으면 또 이동하고 뭐 번식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어쨌거나 요 한 번 판 굴은 두더지가 다시 또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이 구리스 바른 거를 여기다 왜 꽂아 놨냐면 저도 배운 겁니다. 저기 예산에 게으름뱅이 농원 사장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저도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건데 두더지는요 성향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 가지고 몸에 뭐가 묻어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두더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두더지한테 이 구리스가 한번 묻으면요 구리스는 옷에 묻으면 절대 안 닦입니다. 어떤 곳에 묻어도 절대 안 닦여요. 그래서 닦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람도 이 두 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에 묻건 뭐 머리카락에 묻건 닦기가 힘든데 두더지는 이렇게 손도 제대로 없고 등 같은 데 묻으면은 정말 흙에 문질러서는 이 구리스가 닦이지가 않거든요. 절대 안 닦이는 이 구리스를 이렇게 놓으면은 두더지가 지나가다가 몸에 묻습니다. 그러면 이 두더지가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뭐가 묻으면은 밥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자기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1년에 뭐 한 번 정도 해주면은 두더지가 이사 간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하나 더 브리스를 발라가지고 저도 이제 두더지 쫓아내려고 바람개비도 만들어 봤는데 바람개비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뭐 초음파 뭐 얘기도 있고 한데 초음파도 효과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더지를 생포하는 틀이 있어요. 틀을 이용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삽을 이용해서 두더지를 한번 잡았었는데 실제 두더지를 잡고 나서 그 두더지를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두더지를 밟아서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려워요.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밟아 죽인다는 것도
좀 끔찍하고요. 어쩔 수 없이 저 멀리 산에다가 다시 던져주게 되는데요. 그 두더지들이 또 새끼 낳고 이 밭으로 또 넘어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생포를 해가지고 죽이지 않는 이상 효과는 없고, 지금 이렇게 저기 구리스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구멍에 쏙쏙 넣어주면은 간편합니다. 제가 벌써 두 개 영상 찍으면서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했던 곳 여기도 이렇게 꽂아놨어요. 이렇게 꽂아놓는다고 해서 나무에 피해가 되는 것도 전혀 없고요. 분명히 두더지가 이 길로 다닐 겁니다. 그리고 몸에 그리스가 묻을 거고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이 두더지가 몸이 깨끗해야 되는데 몸에 뭐가 묻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동네를 떠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 에로를 보시면은 겨울에도 조금씩 큰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눈이 이렇게 생깁니다. 마디마디 이렇게 눈이 생기고요. 내년에 이 눈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키를 쫙쫙 뽑아낼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내년에 붕소와 아연을 좀 공급을 해줌으로써 3월 달에 한 3차례 정도 공급을 해서 세포 분열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이 있고요. 이제 성장은 멈췄습니다. 올해 이렇게 새 눈을 뽑아내는 것 말고 키가 쭉쭉 크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요. 올 초에 정말 작은 터리묘를 심었는데 여기 화석 같은 터리묘가 하나 있네요. 올 초에 요거보다 더 작은 터리묘를 심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안 큰 것들이 간혹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다 키가 80cm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잘 컸습니다. 잘 컸고 블루 엔젤 같은 경우도 잘 크고 있고, 저 문그로우도 잘 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그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외대 작업을 해줘야 돼서 좀 손이 많이 가는데요. 저 멀리 있어서 이제 색감을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저 그 은청색의 빛깔이 정말 아름다운 문그로우고요. 지금 블루 에로우라든지 여기 블루 엔젤은 은청색이 좀 조금 빠졌습니다. 확실히. 근데 저 멀리 문그로우는 아주 더 빛나는 은청색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12월 달에 농장의 모습이고요. 저는 이 두더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 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가죽나무 농장에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두더지를 퇴치할 계획이고요. 농약을 이렇게 밭에다 뿌려놓으면은 또 가죽나무 같은 경우는 또 뿌리가 흡수할 수도 있고, 농약 이렇게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리스는 뭐 물에 섞이지도 않고요. 나무가 빨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놔두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두더지를 퇴치하는 영상 이렇게 오늘 만들었고, 블루 에로우의 성장이 멈춘 모습 보여드리고요. 내년 이제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만 있으면은 다시 왕성하게 성장을 할 텐데, 지금은 아마 이제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맑은 날씨가 많이 없습니다. 우중충한 이렇게 하늘인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